어제보다 더 재미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홍보광고학과 19학번 황예지입니다. 저는 현재 미디어학부를 복수 전공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복수 전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다양한 전공 강의들을 들으면서 새로운 영감이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호기심도 많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빨리 진로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고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복수 전공 제도를 통해서 많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덕분에 모든 학문이나 전공은 서로 다 연결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후회 없는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학교 활동은 해외 봉사 리더십 그룹 시화입니다. 시화는 한인 입양아들을 위한 문화 캠프를 진행하는 리더십 그룹으로 한글팀, 포크테일팀, 히스토리팀, 댄스앤뮤직팀 중에 저는 댄스앤뮤직 클래스팀을 담당해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해외에 가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미국에서 평생 자라온 아이들을 위해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만큼 가치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만의 방식대로 게임, 영상, 콘텐츠가 모두 합쳐진 수업을 기획할 수 있었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더 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시화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실행해 보면서 본질적으로 제가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쪽으로 항상 에너지가 향하고 있고 또 잘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저와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지 시야도 넓어지고 저도 몰랐던 선입견들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상에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여행하는 기분이 들고요.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연결할 줄 아는 게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고 결국 그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나 경험을 배우고 또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더 재미있고 가치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숙명에서의 크고 작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며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저만의 방식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